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무섭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이틀 연속 유지했지만 서울은 다시 100명을 넘었고 무엇보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으로 이틀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발생 264명 중 21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0명 추가돼 모두 915명으로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위중 그리고 중증 환자 38명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3명으로 늘었고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경매업체와 관련해선 모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청암 헬스장 이용객 40대 여성이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1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해당 헬스장 접촉자만 380여 명에 달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깜깜이 환자 비율이 약 17%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놨죠? 네, 먼저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정부는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 의무화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활용 등의 행정명령을 지자체가 내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 없도록 승차 거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